부산시민 여러분,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사찰단을 보내서, 검증단을 보내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가 안전한지 않은지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, 그 검증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안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 1년 안 꼬라지 보면 일본에 아무리 방사능오염수 검증단 거라도 어떤 대답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?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가 문제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?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입니다. 대통령이 함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본에게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대통령이 지 꼴리는 대로 일본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, 여러분? 대통령은 선출된 5년짜리 권력일 뿐입니다. 자기가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수십 년 대통령 해볼 것도 아닌데 왜 윤석열 대통령, 국민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입니까? 여러분, 용납할 수 있습니까? 죽이자.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.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, 우리 가족들에게 과연 안전한 수산물을 먹일 자신 있으십니까, 여러분? 없습니다.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용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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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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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! 퇴진하라! 미국에겐 흡신 일본에겐 아무하는 윤석열은 대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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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, 한국의 시간을 우리가 한국시가 방사능오염수 국민들이 촛불 시민을 기록하면 이분들도 기록을 하는 게 맞죠. 윤석열, 이게 내 목표인데. 국민의 생명과